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위즈웰 눈꽃 빙수기. 68,000원에 구매를 했고 지금은 67,050원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빙수기를 검색하니까 깔끔해 보이고 디자인이 빙수기치고는 예뻤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또 눈꽃 빙수기라잖아요. 여러분들 눈꽃 빙수 좋아하시죠? 눈꽃 빙수 맛있거든. 사용 설명서 및 레시피 본체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요 녀석은 각얼음을 집어넣고서 빙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전용 통에다가 얼음을 얼려가지고 빙수를 만들어야 되는 방식이라서 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총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 레시피 북이 있는데, 초코빙수, 치즈케이크 빙수, 블루베리 포도빙수, 레몬빙수, 시나몬 밀크티빙수, 팥빙수, 두부빙수, 과일우유빙수, 막 크림치즈빙수. 자, 그리고 품질 보증서.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1년간 무상 AS가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 그럼 아까 거는, 아, 리빙센스 것도 이렇게 1년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 괜찮은데 되게? 락 오픈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요렇게 열리게 됩니다. 안쪽에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얼음을 누르면서 분쇄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이거는 칼날 밑에 보니까 돌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칼날이 미세하게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곱고 어떻게 하면 굵은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최대한 입자가 고운 쪽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눈꽃빙수는 고와야지. 아! 요 녀석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얘만 세척을 해오면 되는 모양입니다. 각얼음을 쓰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족이 여러 개 만들어서 드시려면 이 통을 별도로 더 구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건 살짝 아쉬운데 일단 해보자고요. 레시피 북에 나온 걸 보니까 우유랑 물을 섞어가지고 얼음을 얼려야지 매장에서 파는 눈꽃빙수 스타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갖고 한 10대 6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만 맞추면 되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제 미리 얼려놨어요. 그냥 어떻게 만드냐 정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꽝꽝 얼려온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음을 여기다가 넣어주래요.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빼냐, 얼음? 이게 빠짐? 겉에를 따뜻한 물로 녹여주면은 떨어집니다. 요 녀석을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스프링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위쪽 상자 안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갈리나?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누르면은 어느 정도 하면서 굵기를 좀 찾아야 되겠네. 아하! 살짝 더 굵게 했더니 잘 나와! 이거구나! 와, 이거 속 시원하다! 콸콸콸! 우와! 이 얼음통 하나에서 나오는 빙수의 양은 밥공기 하나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그맣지만 썰리면서 막 부피가 커지니까, 그쵸? 야, 근데 진짜 눈꽃빙수 같... 아, 눈꽃빙수지? 네. 눈꽃빙수 비슷하게 흉내내보려고 미숫가루를 위에다가 슬슬슬슬 팥을 올려. 듬뿍 떡 올려주고 연유 대신 메이플 시럽 살짝. 자, 이렇게 하면은 우유 눈꽃빙수 완성! 어, 이 정도면 눈꽃빙수. 손맛에 훨씬 부드럽고 훨씬 맛있어. 사진을 찍어서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우유를 같이 올려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네요, 얼음이. 집에서도 이게 되는 거였어. 이거 입자를 봐야 돼요. 요 입자를 뒤집었을 때 딱 요 눈꽃빙수 요 느낌 아시죠? 요거 아시죠? 아, 그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이 팥빙수의 맛을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빙수기를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조절을 잘 하고 쓰면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빙수기들에 비해서 진짜로 콸콸콸콸콸콸 나와요. 입자의 크기를 요거 볼트를 조이고 풀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빙수기보다는 좋았던 점인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다 좋은데, 얼음을 얼릴 때 우유를 섞어가지고 얼린 다음에 아까 썼던 빙수기로 해도 맛은
똑같이 비슷하게 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씹었을 때도 더 그 부드러운 느낌이 어차피 나지 않을까요? 눈꽃빙수기랑 똑같은 비율로 가걸음으로 얼려가지고 해봤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빙수를 만들면 눈꽃빙수 비스무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까처럼 입자가 막 엄청나게 곱고 눈 같고 이러진 않아요. 살짝 몽글몽글한 느낌인데 중요한 건 먹었을 때 별반 다를 게 없으면 그 뭐랄까 살짝의 미묘한 차이인데 얘는 씹었을 때 어석어석함이 느껴지는 반면에 아까 거는 그냥 진짜로 보들보들 폭신폭신했거든요. 근데 사실 먹다가 살짝 녹고 그럼 다 비슷하잖아요. 요거는 딸기 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딸기 시럽을 싹 해서 올려주고 냉동 딸기를 이렇게 해서 올려줘.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간편한 딸기 빙수 완성! 맛있어. 딸기가 너무 꽝꽝 얼었을 것 같은데 이거 시럽긴 한데 냉동 딸기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네요. 근데 확실히 진짜로 완벽한 눈꽃 빙수를 드시고 싶다 하면은 요 녀석을 그래도 추천은 해드리고 싶은 게 폭신폭신한 느낌은 아무래도 눈꽃 빙수기로 나온 게 조금 더 낫다라는 평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면 그래도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우유를 얼린 것 뿐인데 맛이 이렇게 다르네. 확실히 아까 그 눈꽃 빙수에 비해서는 입자 자체가 좀 두텁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가성비로는 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유를 갈게 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마르거나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통을 분리해서 바로 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빙수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드러내면은 빠져가지고 닦아버리면 되니까 얘도 밑에 우유가 이렇게 살짝 남아있기도 하고 얘도 닦아줘야죠.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DIY 프로즌 프루트 아이스크림 메이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3.51달러에 구매를 했고 배송비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얼음을 갈아서 빙수를 만드는 빙수기들을 사용을 해봤다면은 이번 거는 얼린 생과일을 갈아가지고 아니 글쎄 스무디 비슷하지 않나요? 본체 믹서기 같은 거 쓸 때도 방망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일을 누르면서 쓰라고 방망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 똑딱이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전원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20V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돼지코가 따로 온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 왔습니다. 일단은 얘도 분해가 되는 게 좋긴 하네요. 얘네 둘을 일단 씻어오도록 할게요. 안에 칼날이 내장된 형태여서 이거를 빼가지고 씻어줘야 되네요. 아, 근데 이거 설거지할 때 조심해야겠다 이거. 어허 허허 씻으면서 분해를 해보니까 여기를 열면은 칼날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과일을 분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다 편하게 먹는 방법이 물론 생과일을 사다가 얼려놔도 되지만 마트 가면은 요즘에 냉동 과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 딸기를 넣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아 뭔가 되게 요란하게 돌아가기는 하는데 나온 결과물들이 지금 너무 처참해. 이럴 거면 그냥 빙수기에다 놓고 갈지 이거를 굳이 걸려갖고 막 엥 하기도 하고 힘도 부족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분명히 스무디 느낌이었는데 그쵸? 좀 아쉽네. 일단은 계속해서 갈아봅시다. 일단 이게 켜놓으면은 밀리고 뒤로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제품이다.
요게 다 걸려있네. 딴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사용법대로 과일을 얼려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나오지는 않고 요게 다 달라붙어 있다. 그래도 안쪽에 낑겨있는 부분은 곱게 됐어요. 스무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딸기를 많이 넣고 계속 누르면서 한번 밀어보자고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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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릴 때가 너무 많아. 어? 어? 야, 아, 이 모터가 열을 받았나 봐. 뒤가 지금 뜨거워. 여러분들께 추천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얼린 딸기 맛이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여름용품 특집 리뷰 2탄으로 시원한 간식을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런 용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쓸만한 거는 요렇게 세 개가 아니었나.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일단은 이 빙수기들 같은 경우에 통을 빼서 세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시원하게 콸콸콸 나오면서 입자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그에 반해서 얼음 나오는 속도가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답답할 정도는 아니었고 가성비 있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요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접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가격 또 제일 저렴한데 괜찮은 기능을 한 제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려 봤으니 뭔가를 구매하실 때는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들 그리고 재미있는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분들 안녕히 계시게. Yeah.